2008년 8월 무한뉴스 사상 최고의 제작비 사상 최다 인원 동원 무한도전이 야심차게 준비한 좀비 특집은 백신이 깨지는 바람에 야무지게 망했습니다. 덕분에 모닝아이 전진만 알람시계 100개를 꺼야 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위해 한 달간 학문에 힘쓰던 멤버들은 2008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 파견, 생방송 중계에 도전, 간만에 호평도 받고 멕시코 TV에도 출연했고 베이징에 억류되어 있던 박태환 장미란과 사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한편 하찮은 새신랑 박명수가 결혼 4개월 만에 착한 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